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을 집중 지원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는 쪽이 승리한다고 판단해 여당 후보들도 모두 오늘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다시 수도권 격전지를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사전투표는 기세 싸움이라며 가는 곳마다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왜 이겨야 한다는 그 기세를 전국 방방에 알려주십시오.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일부 보수 유권자들의 부정선거 의심에는 철저히 감시할 테니 안심하라 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국내인 지역구 후보 254명도 오늘 투표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연대 등이 있는 신촌에선 사전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이화여대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주정 후보가 바로 여기 이수정 상대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앞서 언급했던 초박빙 지역 55곳의 경우 지지율 3-4% 이내로 승부가 엇갈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26곳과 충청 13곳, 부산, 울산, 경남 13곳과 강원 3곳 등으로 이들 지역구를 선방하면 일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가 가까워지면서 반등세가 있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한동훈 위원장께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를 독려했고, 국민의힘은 구체적 우세 지역이나 예상 의석수 등을 묻는 질문에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천, 경기의 지표는 조금 역전됐다며 한번 해볼 만하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